이웃 간의 갈등으로 시작해서 지난 8월 3명의 사상자를 낸 봉화 엽총 난사 사건. 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억울한 사정을 알리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요. 그 날짜가 내년 1월 16일로 확정됐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77살 김모 씨가 쏜 총에 맞아 공무원 2명이 숨지고 주민 1명이 다친 봉화 엽총 난사 사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김 씨는 이웃과 상수도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이웃 주민인 B 씨와 상수도 문제와 쓰레기 소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을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않은 6명에 대한 살인 예비죄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고려해 내년 1월 16일 하루 일정으로 국민 참여 재판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유가족 2명, 변호인은 김 씨와 갈등을 빚은 이웃 주민의 지인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7명의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공판 절차와 선고까지 하루 만에 이뤄지기 때문에 재판은 밤 늦게 돼서야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심원들은 김 씨에 대해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대체로 존중하고 김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자신이 겪은 억울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인데 양형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